안 고파? 아유. 배 안 고파? 엄마 이제 밥 준비할게. 놀고 있어? 아 귀여워. 계란말이. 계란말이 좋아? 아 계란말이 좋구나. 계란말이 야채 넣을까 말까? 안 넣어. 안 넣어? 야채도 먹어야지. 본인 주장이 또 확실하게 있네. 이제 점점 자기 주장이 세지더라고요. 맞아. 갈수록 그래요. 친구랑 그래? 아니야, 아니야. 뭐 도와주고 싶어? 나. 서윤이꺼 포크랑 숟가락이랑 꺼낼래? 와. 도와주고 엄마도. 어머, 어머, 어머. 수저를 아주는 거예요? 의젓하네, 의젓해. 애가 애를 챙기네. 그러게, 수저 놔주고 와. 아유, 또 동생이라고 챙겨주는구나. 어머,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근데 아빠 언제 오나 확인해볼까? 응? 아, 왜 이제 쓰고 쳤어? 봤다, 봤다. 이제 봤다, 이제 봤다. 아, 왜 이제 쓰고 쳤어? 아니, 아빠 오시면 우리 쫑파티 하려고 했는데 아빠 오늘 갑자기 회식한다네. 엄마가 케이크 준비했는데 어떡해. 어, 케이크 준비했대. 아, 서프라이즈로 했구나, 서프라이즈로. 엄마가 케이크 준비했는데 어떡해. 딸도 서운해하네. 회식 파티. 우리 아빠 파티해주려고 이거 케이크 다 샀는데 아빠 오늘 갑자기 회식 잡혔다네. 예쁘지, 엄마가 이거 준비했는데. 우와, 사진도. 아, 얼굴까지 다. 예쁘지, 아... 엄마가 이거 준비했는데. 어떡하지? 전 종영을 앞두고 있고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었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서프라이즈로 파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같은 경우도 밤 촬영이 없다고 해가지고 미리 주문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회식. 아이고. 그런 서프라이즈가 있었다면은 회식을 안 잡고 당연히 집으로 와서 와이프랑 오빠가 잡은 거였어? 오빠가 잡은 거였어? 아이들과 함께 그 그런 파티를 했겠죠. 아유. 아, 근데 성현 씨 처음에는 아내 얼굴이 뚫어져라 막 보다가 지금은 눈을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고개가 안 돌아가. 안 봐, 지금. 양심이 있어. 아, 이게 좀 변명을 하자면은 선배님들이 저렇게 야외를 나오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야외 나오시는 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이고. 저기서도 해서. 변명하고 여기서도 변명하고. 전 전혀 몰랐어요.